아나운서 윤태진입니다. 오늘 남희추님의 색깔을 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색깔인가요? 무지개? 턱끼면 검정이 되죠. 야구에 관한 명예전당 포장품들에 대해서 테드 윌리엄스가 명예전당에 헌액되었을 때 기념하기 위한 반지입니다. 야구 배트랑 이렇게 공. 가장 뛰어난 메이저리그 좌투수에게 주는 상, 워렌 스판상. 그 상의 주인공 형님. 네, 제가 소개할 주제는요, 시카고 컵스의 월드시리즈와 관련된 소장품입니다. 슬프고도 아름답고도 울적한. 울어야 되죠. 네. 이 시카고 컵스는 2016년에 무려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거머쥐게 된 건데요. 108년이면 태어나셨던 분들은 끝까지 보지 못하고 슬픈 역사를 가진 그런 팀인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승하지 못했던 것 야구팬들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염소의 저주 때문입니다. 1940년대 시카고 컵스의 열성 팬이었던 빌리 시아니스가 가족처럼 아끼던 머피라는 이름의 염소를 데리고 컵스의 홈구장인 리글리필드에서 경기를 관람을 한 거예요. 그 가족처럼 아끼는 염소와 함께 경기장을 갔는데 구단주였던 리글리에게 염소가 악취를 풍긴다고 강퇴라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염소를 강퇴시키다니 해서 저주를 막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약간 억울한 게 티켓도 염소 자리까지 샀어요. 구단주도 약간은 이해는 가. 왜냐하면 야구장에 사람이 워낙 막 염소가 흥분을 하고 막 들이받을 수도 있고 혹시나 그럴까봐. 외국은 강아지나 고양이 정도는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관람을 할 수 있었나봐요. 근데 왜 얘는 내 개나 고양이처럼 똑같은 존재인데 그렇죠. 왜 염소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느냐. 그래서 화가 났던 거죠. 네. 저주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Yes. Oh, yeah. Oh, yeah. 자, 해석을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컵스는 이번은 물론이고 다시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내 염소를 모욕했기 때문에 다시는 우승을 하지 못할 거야. 지금 약간 춘향이 같았어. 스토어해줄 수 없어. 사실 시카고 컵스는 한 번 저주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1973년도에 빌리의 조카 샘 시아니스라고 하는데 그 염소의 7대 손 염소를 데리고 갔어. 좀 지독해 이 집안이. 아니 염소를 엄청 사랑해. 리무진과 붉은 카펫도 들고 갔어.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빌리 고트여 나로 하여금 컵스를 우승하게 하소서 하면서 저주를 풀려고 했는데 빗! 이번엔 퇴장도 아니고 아예 입구 컷! 저주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한번 또 저주를 했다는 소문이 두 번째 저주를 건다 이러면서 예. 영원히 우승하지 못할 것이다. 컵스가 우승을 놓친 그 기나긴 108년 동안 세계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고 한국은 광복과 6.25 전쟁 겪었고요. 1908년이 이제 순종 2년이에요. 아, 나 지금 무슨 얘기 하나 했어. 네. 순종 2년이라 그래가지고. 순종 2년. 그게 뭡니까? 어마무시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 시카고 컵스는 우승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도 막 하고 해요. 그럼 영화 백투더퓨처에서도 나와요. 네. 시카고 컵스가 2020년쯤에는 우승했겠지 뭐 이런 얘기들. 콘텐츠들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디에 떠있게요? 소장품을 이게 염소를 데려오는 건 아니겠죠? 저기 염소가 있어요. 팬던트 고를게요. 네. 어머 아름다워. 염소의 저주 전 마지막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던 해 1908년에 제작된 시카고 컵스의 우승 기념 팬던트예요. 그러니까 귀할 수밖에 없지 이거. 100년이 넘네.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는 곰. 와. 배트와 배트가 또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건데 관리가 진짜 잘 됐네요. 당시 3루수였던 진머만 팀에 대한 공헌을 했다, 너가. 그래서 이제 펜던트를 줬고 당시 여자친구. 선물을 한 거죠. 이게 제작될 때는 알았을까? 이게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에 있을 거라고. Do you know Joe San?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팀들도 우승을 긴 기간 동안 못하고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소개를 해주세요. 난 욕먹고 싶지 않아. 최초의 우승이자 최후의 우승 한화 이글스 1999년이고요 롯데 자이언츠 84년 92년 LG 트윈스 1990년 94년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팀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카고 컵스를 보면서 그걸 위로를 하라.
화이팅. 아, 저보다 더 나쁜 거네. 아니요, 저희 엄마도 기아 타이거즈 엄청 팬이시거든요. 진짜 엄청 슬퍼할 때가 있으셨어요, 진짜로. 어? 언제요? 아, 그러니까 계속 우승을 못하니까. 엄마의 선동열 감독님 엄청 광팬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아휴 막 어떡하니 어떡하니 슬퍼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욕을 하세요. 또 해태 때부터 야구 보신 분들은 너무 찐팬이셔가지고 저희 엄마는 기아 타이거즈의 야구를 보면서 이제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올 시즌 파이팅입니다. 욕은 이분이 하셨습니다. 저는 파이팅입니다. 다음 소장품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골라주세요. 2016. 저 2016 왜 고르셨어요? 2016, 1908년 2016 딱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미쳤어, 저는 미쳤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이거 만져도 돼요? 만져도 돼? 진짜? 진짜로? 이거 얼마예요? 꽁. 오. 자, 이게 바로 2016년 시카고 컵스 월드 시리즈 풀사이즈 레플리카 트로피입니다. 우와! 선수 증정용 사이즈는 솔직히 많이 봤거든요. 네. 어, 근데 풀 사이즈는 처음 보네. 나 소름끼쳐. 네. 와, 계속 만지게 돼요. 아, 이게 돌 하르방이 아니에요. 제가 또 느낌이 색다른 게 제가 2016년에 시카고 컵스 우승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제가 결승을 보거든요. 그때 막 역사가 너무 깊고 우승도 계속 못하던 팀이었으니까 엄청 응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식 트로피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공식 트로피는 이제 컵스 구단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죠. 레플리카라고 해서 본래 맞아요. 모형을 그대로 이제 본떠서 만든 한정판 오브 한정판. 게다가 이건 108년 만에 우승이기 때문에 와. 레플리카 트로피도 엄청나게 느낌이 있는 거다. 자, 여기 오. 앞에 2016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 뒤에는 시카고 컵스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SBS 배성주 아나운서가 시카고 컵스 완전 광팬이고 별의별 모자, 유니폼이 진짜 많으신데 이거는 만져보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제 박물관에 또 들어가게 되면 누구도 이제 만져볼 수는 없는 건데 놀라운 걸 또 하나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풀사이즈 레플리카 우승 트로피가 이랜드 뮤지엄엔 더 많이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너무 만지는 거 좀 실례 그래요? 이랜드 뮤지엄 보는 팬분들 싫어하실까 봐. 아니요 아니요, 대신해서 이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만져보고 싶으세요? 여기요? 아 여기요. 아니 이제 108년이나 우승을 못했는데 그러면은 그 저주 맨날 얘기했으니까 저주를 풀려고 좀 노력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늦게 그 후손들을 무료로 경기에 초대하기도 했었고 또 가을 야구 개막전에 단체로 모여서 염소고기 파티를 염소를 모셔놓고 절은 못할 망정. 우리는 염소를 사랑해요 하면서 맛있게 구워서 아 이거 거의 싸우자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노력이라고 하니까 2003년에는 스티브 바트만이라는 컵스의 팬이 파울볼을 건드려서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 패배하게 돼가지고 월드 시리즈 진출을 놓치게 됐는데 또 그 파울볼을 경매로 사들여서 공개 폭파쇼를 근데 그걸 또 사들여가지고 폭파쇼를 하고 참 진짜 얘네들도 독특한 구석이 있네. 그리고 또 웃긴 게 16년도에 우승했잖아요. 네. 반지를 하나 보내줬대요, 바트만한테. 아... 너도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놔라. 저 이상해. 좀 이상해. 알다가도 모르겠어. 컵스 팬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연하죠. 아니 저는 시카고 컵스 팬도 아니고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도 이런 역사만으로도 결승전에서 이 팀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약간 있잖아요. 네. 제가 시카고 컵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과 관련된 우승컵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고인물로서. 저 어땠어요? 정말 잘하셨다. 자연스럽게 본인의 분량을 저한테 아주 잘 넘겼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장품 시카고 컵스였습니다. 본인이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거 안 치우고 이대로 그러지가 않아요? 이거 떨어뜨리면 이랜드 뮤지엄 조회수 떡 상할 것 같죠? 영상에 업로드되지 못했다고 한다. 다음번에 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랜드 뮤지엄 채널 또 나와주실 건가요? 그럼요. 불러주시면 한번 확 업고 가야. 뭔가 왠지 좀 자주 뵐 수 있지 않을까? 아 정말요? 라고 대본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대본에 충실하시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랜드 뮤지엄과 오늘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나와가지고 잠시나마 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랜드 뮤지엄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